카리스마 가요계의 사랑꾼 청춘의 왕가의 유현상.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콩나게임 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울어버려 나의 청춘아. 웃지 마라 인생이라 정답이 없단다. 알려거든 묻지 말고 세월에 맡겨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울지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청춘아 소주 한잔 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탑텐 가요쇼의 김병철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먼저 우리 유현상 씨와 강소리 씨의 힘찬 청춘 응원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소리가 좀 달리 들을 수 있으면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큰 고생을 했기 때문이었었는데 어느 때보다 이게 힘찬 응원의 소리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가 되면 저희 가요 프로그램이 참 시청자분께 조심스럽습니다. 노래 잘못 내보내면 좀 짜증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 저희는 이럴 때 응원가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응원가로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힘있는 에너지의 목소리 유현상 씨의 무대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이구나. 1등을 하다 꼴등이 되고 꼴등을 하다가 1등이 되네. 무시하지 마라, 기죽지를 마라, 잘난 척을 말아라. 돌고 점수는 몇 점인가요? 등수는 몇 등인가요? 어딜 가나 1등, 2등 숫자로 매겨지는 고달픈 인생이구나. 죽지를 마라, 잘난 척을 말아라. 돌고 도는 인생이라네. 우리 모두 보고 싶구나. 선수 집이 생각나구나. 모호한 머릿속 웃길 짓던 진자야. 너는 하늘하게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내 사랑 준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준자야. 준자야 보고 싶구나. 선수 집이 생각나구나. 부산한 머릿속 웃을 짓던 진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만리 간다던 그 사람 내 사랑 준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준자야.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내 사랑 주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주자야. 그리운 주자야. 몇번 말을 해봐도 정말 무심한 당신.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해도 술 좀 먹지 말라고 말해도 이제는 우리 사랑이 식어버려지면 내 처음에 내 말만 잘 듣겠다고 하던 말이 어깨제인데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단 거니 그러고도 네가 남자니 사랑이 어린내 속고 장난인 거니 이렇게 평생을 너랑 살 줄 알았니 나에게 했던 말 모두 미쳐버려요. 너만 보면 미쳐버려요. 맨 처음에 내 말만 잘 듣겠다고 하던 말이 어깨제인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단 거니 그러고도 네가 남자니 사랑이 어린데 속고 장난인 거니 이렇게 평생을 너랑 살 줄 알았니 나에게 했던 말 모두 거짓이 미쳐버려요. 사랑이 어린데 속고 잔나린 거리 이렇게 평생을 너랑 살 줄 알았니 나에게 했던 말 모두 거짓이었니 너만 보면 미쳐버려요. 한 7살 때부터 그 다른 친구들은 동요하는데 저는 그 LP판에 있는 무슨 장하옥련전, 심청전, 춘향전 이런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LP판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외워서 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신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인간문화재요 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구역 국악원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국악이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저는 충청도 부여거든요. 추계술대학교 4년제 장학생으로 가서 성장생 문화생으로 열심히 이제 국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어느 호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MC 겸 신민여 가수 그때 우리 김세라 선배님이 그냥 최고로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인데 제가 그때 또 바뀌었어요. 이제 국악인이 아니라 내가 김세나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시민여 가수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김세레나 선배님이 입으신 옷, 하신 머리띠, 신발까지 똑같이 그 의상실도 제가 찾아서 그 집에서 옷을 다 해입었었어요. 세레나 선배님하고 우리 김현재 선배님이 호텔에서 그 나훈아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디너쇼를 많이 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때 제가 꼭 게스트로 서게 됐는데 연자 언니 게스트로 설 때 연자 언니 매니저분이 혹시 국악 말고 트로트 가수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트로트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막 서둘러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 YG에 가고. 그때 저희 사무실에 김연자 선배님, 그리고 조화문 선배님, 한규철 선배님, 저만 빼놓고는 다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무엇에, 저는 그런 깊숙한 건 모르겠는데, 해서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뭐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듯이 개구리가 저는 완전 맞아 죽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가수를 못하게 됐어요. 저는 역시 소리를 하라는 팔자가 보다 해서 다시 김수현 선생님을 찾아가서 흥보가를 제가 완창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완창을 해서 판소리 학원을 오픈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K본부에서 가끔 한 번씩 이제 세레나 선배님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바람이 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그 현숙 선배님하고 좀 친하게 목욕탕에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선배님이랑 같이 박성우 선생님을 인사시켜서 저하늘 별을 찾아로 제가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 저하늘 별을 찾아가 3개월 만에 요즘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터졌지요. 제가 오빠 다섯의 딸이 하나예요.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힘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딸은 두고 봐라. 굉장히 유명한 애가 될 거다. 쟤는 못하는 게 없잖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저는 무조건 잘 되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도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완전히 그냥 고생길이었죠. 제가 가장 부러워할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도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반반지하, 요즘 기생충이 뭐 난리를 치죠. 그런 지하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제가 살던 곳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연 끝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강아지 삐삐라는 요크샤테를 키웠는데 그 친구가 침대에서 안 내려오고 꼬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 엄마가 오면은 막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근데 꼬리만 치고 있길래 제가 문 열면서 아쭈 삐삐 너 많이 컸어. 엄마가 왔는데 거기서 침대에서 꼬리 치고 그리고 발을 딛는 순간에 무릎 위에까지 우리 집에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진짜 떠 있어야 될 건 다 떠 있더라. 근데 그냥 웃었어요. 에피소드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참 이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꼭 이 얘기는 하겠구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진아 노래도 저하늘 별을 찾아 속히 푸는 여자 뭐 쓰리랑 미운산에도 많지만 그 히트곡을 내는 과정에서 K본부에서 저보고 화류춘몽이라는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화자 선배님의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노래인데 가사를 딱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꼭 제 인생 같은 거죠. 그 노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노래를 참 잘했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늘 별을 찾아가 터닝포인트였지만 제 인생에서 그 화류춘몽이라는 노래가 또 유진아를 인정받게 해주는 터닝포인트의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Thank you.
사리 같은 인생 살이 돌아서서 후회하면 무엇하나 근심 걱정 모두 던져버리고 찬란한 생활 살아보세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해가 뜨는 내일을
살이 같은 인생살이 돌아서서 후회하면 무엇하나 근심 걱정 모두 던져버리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보세요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네, 이번에는 전국 탑텐 가요쇼가 숨겨진 우리 가요계 보석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탑픽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30년 동안 색소폰 주자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 분인데, 2012년에 음반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 가수로서의 영역도 넓힌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노래와 또 연주를 함께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박한 듯 또 본인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나팔 박의 무대를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나의 노래는 그게 바로 나의 얘기지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는 나의 노래 나의 주창곡 그 노래 속엔 꿈이 있었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내 어머니 애창곡 복고의 눈물 나 어릴 때 가끔씩 따라 부르곤 했지 사공예 노래를 그 노래 속엔 추억이 있었네 그 노래 속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소중했던 시간 계절이 또 가네요 낙엽 떨어지네요 후회했던 시간 내게는 소중했던 기억 길가에 들 꽃처럼 사람 지났어 소중했던 추억만 가슴에 남았네요 이렇게 맑은 햇살 떠가는 구름을 보면 무심하게 길가에 들 꽃처럼 소중했던 추억만 가슴에 남았네요 이렇게 맑은 햇살만 녹아는 구름을 보면 무심하게 무심하게 내 곁을 떠나가 동반자로 살아왔지만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곁에 오래 머물면서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곳곳에 그런 큰 현수막 내지는 응원의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어느 때보다 이 말을 실감한 적도 우리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리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기 바라면서 항상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김혜연 씨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늘 응원의 목소리를 안겨주는 김혜연 씨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간다 찰나지 마라 인생 끝난 건 아닌데 덕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한 인생은 후반전이야 넘어진 길에 실력한다 이제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청년도 없나 간다 비웃지 마라 인생 끝난 건 아닌데 술도 이건 술 잔도 묵은 잔 인생도 후반전이야 엎어진 김에 실력한다 이제 일어날 때라 중년이면 희망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인생 후반전 넘어진 길에 실력한다 이제
노래입니다.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랑. 그대는 나의 마음속에 해가 뜨고 지는 지를 안고 있는 유일한 사랑. 다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우리 어느 색을 써.